뭐 방지에도 좋고 또 네. 스태미나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또 많은 그런 단백질의 흡수를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에 또 부담도 없고 또 네. 위에 소화를 또 도와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골뱅이에 또 같이 섞어서 먹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미리 껍질 까놓으시면 네. 색이 변해요. 갈변이 쉽게 되기 때문에. 아, 맞아. 그래서 갈변이 뿌리 음식이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갈변이 되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바로 네. 이렇게 겉에 흙 깨끗하게 네. 정리하시고 네. 잠시만요. 정리하시고 그리고서는 네. 이제 그래서 뚝뚝 썰어주시면 돼요. 혹시 비슷한 크기로 써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별다른 그거 없이 뭐 써는 종류도 또 여러 가지긴 한데 저는 오늘 이렇게 뚝뚝 썰게요. 저는 뭐 이렇게 뭐 필러로 뭐 이렇게 해서 긁어서 네.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네. 이게 약간 마에서 진액이 이렇게 점액질이 나오긴 하는데 점액질이 또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가 뭐 몸에 좋은 거는 뭐 다들 아시니까요. 네, 마가 네. 그 나오는 점액질이 또 장어에서 나오는 점액질하고 또 같은 성분이라서 아. 예, 또 몸에도 좋고 산 속의 뱀장어라는 네.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야, 마 꼭 네. 넣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골뱅이 할 때 함께 넣어보시고요. 이제 네. 양념을 제가 만들게요. 네. 골뱅이 양념도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초고추장 이렇게 만들어서 네. 버무려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고추 가루로 이용해서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사실 저는 골뱅이 무침 이 양념은 참 배워두면 좋을 것 같은 게 네네. 어디에도 어울리는 양념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 네. 설탕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약간 이게 좀 달콤해야지 또 맛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매실, 청을 매실청을 넣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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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즙을 넣으셔도 돼요. 레몬즙을 넣으시면 좀 과일의 네. 그런 좀 새콤한 향이 있어서 식초랑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물엿을 준비를 했어요. 네. 보통 이렇게 그 골뱅이 무침 양념 하실 때 물엿은 거의 잘 안 넣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물엿은 제가 오늘 넣는 이유가 좀 그 양념 무쳤을 때 좀 네. 이렇게 좀 반지르르하게 윤기 나도록. 윤기가. 네, 그리고 이렇게 소금 네.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 네. 근데 들어가는 재료들만 봐도 뭐 아주 새콤 달콤할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액젓이에요. 네네. 액젓 보통 또 안 들어가요, 액젓이. 그러게요, 잘 안 들어가는데. 액젓을 살짝만 넣어주면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물도 살짝. 달콤함에 감칠맛까지 네, 그래서 들어간. 물도 살짝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포인트가 이제 물엿하고 액젓 넣었다는 거 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엿이 이제 윤기를 담당하고 네네네. 액젓이 감칠맛을 더해주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썰어놓은 재료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무치기만 하면 돼요. 네. 예, 무쳐서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 무쳐볼까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골뱅이를 먼저 네. 좀 이렇게 골뱅이를 넣고. 아, 흐뭇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 먹으면요. 네. 아니 도대체 이게 이 가격에 맞아요. 한 캔이나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별로 없어서 맞아요 진짜 좀 화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듬뿍 넣으니까 듬뿍 넣어서 네. 이게 골뱅이를 먼저 넣고 제가 이렇게 해서 양념을 조금 더 먼저 버무릴게요. 왜냐하면 네. 다 같이 버무리면 네. 골뱅이에 이렇게 양념이 쏙쏙 배이기 이전에 이미 이런 잎채소들이 다 막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골뱅이가 주인공인 골뱅이에 좀 네. 양념이 좀 더 잘 배라고 먼저 이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묻혀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재료 다 같이 넣어서 비벼줄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작은 팁들, 뭘 먼저 이렇게 묻혀내고 네. 뭐 이런 팁들이 사실은 맛을 훨씬 네. 더해주죠. 그래서 조금 단단한 재료 그리고 네. 마도 그리고 파 뭐 이런 거 다 넣어주세요. 미나리 그리고 깻잎, 미나리 잎도 네. 좀 넣어주시고 깻잎도. 네. 그래서 미나리가 제가 조금 많으니까 조금 남기고. 사실 이 마 같은 재료들도 요새는 마트에서 쉽게 좀 구하죠. 아, 그럼요. 요새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또 마트 네. 가셔도 언제든지 또 사시사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네. 예, 또 이렇게 골뱅이 무침 또 언제든지 또 드셔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해 드실 때 또 재료의 그런 구입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사실 그래서? 오이 당근은 집에 웬만하면 있는 재료고 네. 마늘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넣어서 좀 네, 특별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늘 넣었을 때는요, 이 오이와 또 당근이 아삭하긴 하지만 네. 그 오이 당근과의 또 다른 아삭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네. 약간 이거 씹은 건가 싶듯이 확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아삭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골뱅이가 쫄깃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아삭함이 있고 또 잎채소에 또 그런 그 풀냄새 나는 그런 네. 향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골뱅이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그래서? 한번 담아내 볼까요? 네. 네. 자, 골뱅이 무침에 식초도 넣기 때문에 여름에 또 너무 더위 타시고 이러시면 네. 또 입맛이 없잖아요. 그쵸. 식초가 또 입맛을 이렇게 또 살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콤함도 있고. 오늘 또 이렇게 몸보신을 하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골뱅이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풍성하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담아내서. 자, 이렇게 해서 골뱅이 샐러드 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네. 김치 소면 한번 해볼까요? 소면국수. 네, 김치. 네. 네, 먼저 이제 국수를 삶을게요. 네. 국수를 이제 소면을 준비돼. 이제 소면도 제품마다 달라서.